이립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립 정보가 뭔가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어 비밀이래요. 마지막에 이제 웃음이 얼굴이 라인이요. 자, 그렇게 되면 진짜 무슨 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라인 보이나? 야, 이거 딱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가주세요. 이제 곧 머리를 자를까 해요. 지금 너무 기르고 나서 이제 할 머리가 더 이상 없어서 다시 머리를 자를까 하다가 한번 오늘 묶어봤습니다. 정한이가 이거 이후로 머리가 짧아졌다 하면은 아 그럼 말대로 됐구나. 안 짧아졌다. 아 그러면은 활동 끝나고 자르려고 하나 보다. 그때도 안 잘랐다. 그럼 아 정한이가 8월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예.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뭔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나 너무 긴장했어. 들어가는데 못 자연스러웠어. 못 자연스러웠어. 가자 집에. 나 이제 약간 예. 문법 파괴하려고. 가자 집에 같이. 다섯. 오케이 컷.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녹화 끝났고요. 이제 다시 환복하고 두 번째 무대 지구로 가야 돼 합니다. 네, 저도요. 갈게요. 아 머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너 머리. 나 머리. 나 머리. 나 머리. 나 머리. 아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야. 더 자르면 얼마나 자르려. 나 원래 뮤비 때 짧게 했잖아. 그걸 할까 좀 안 할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얘들은 처음 무대 녹화입니다. 연습장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보면 다 핸드폰 걸려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초 핸드폰 아마 켜져 있어요. 진짜 찍은 것 같아요. 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반지를 많이 껴요. 네. 하지만 이 반지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는 만큼 더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수정사항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바뀌어서 곡을 잘 표현하는 안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체력 소모는 적다. 하지만 춤 자체가 어렵다. 따라하기 힘드실 거예요. 의도치 않게 길어졌어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저 빼고 주변에서 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계속 제발 자르지 말라고,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약간 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 안 익숙해지네요. Let's go! 와, 기가 막히네. 진짜 완전 여유로우니까. 운동할 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가고 두 번째가 뒤로 가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할게. 다리 넓잖아. 많이. 고비의 순간은 확실히 그냥 아무래도 그 끝에 쪽이 가장 절정에 치달을 때, 그때 가장 격정적이게 쳐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도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그 구간이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상승 곡선이 이번 레디 투 러브에서 제일 아울 컨셉이 잘 어울리는 멤버고 일단 승관이 아닌 것 같고 컨셉에는 진짜 고민하고 있네. 딱 봤을 때? 딱 없어. 아깝네요. 딱 불도 꺼지는구나. 불도 꺼졌어. 나도 해도 돼. 고생했다 얘들아. 끝났다. 끝났습니다.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ool to love for you. 어디 잘랐어? 잘랐어. 심장의 속도가 빠른 줄 몰랐어. 빠른 몰랐어. 어려워요 이번 라이브. 할 수 있는데 춤을 추면서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I think.
또 이렇게 세트장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계속 스탠바이를 해야 해요, 요즘. 네, 그래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터, 세터. 단발머리죠? 여기서 앞머리처럼 형, 그러면 앞을 묶어보자. 아니, 요즘 트렌드가 양갈래요. 진짜? 저스틴 비버님 벌써 양갈래. 아, 맞지, 맞지. 형은 특출나게 앞을 두 개를 묶어보자. 그 지금 시도감이 좋아지고 넓은 앞에서 직접 보여주죠. 앞에서 직접 보여주니까만 아마 이제 멤버들 많이 발전하는 모습 아마 눈앞에서 보니까 더 놀라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실 컴백 전인데 이렇게 MTV를 또 찍으러 왔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이쁘게 나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